자 그리고 사실상 여당에큰 악재가 하나 더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어, 이른바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다가 호주 대사로 임명돼 호주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인데 전호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섭 리스크라고 여당에서는 좀 많이를 보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좀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제가 세가지로데 보면 첫째는 이제 그 출국 금지 자체가 전에 부당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출금 안 됐잖아요. 조국, 송영길, 누구도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출국금지한 대가 예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일국의 국방부 장관 이종섭 이분만에게 출금을 합니까? 첫째, 다른 고의적이 출금된 예가 있는가? 제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고발이 9월달에 돼서 작년에. 그러면 원래는 한 4개월 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9월달에 고발됐으면 얼마든지 공처에서 불러서 수사하고 수사하고 하루만 수사하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하루 조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수사를 안 하고 안 하다가 갑자기 호주 대사 가는데 부랴부랴 출금. 그럼 여기 공천에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9월달에 고발되면 이게 빨리 무혐의를 해주든지 제가 있으면 기소하든지 결론을 내려주 될거 아닙니까? 그냥 수사도 안 하고 출금해놓고 금액게 수사하는데 몇년 걸리는데 몇년 동안 집에서 가만히 출금돼서 기다리 됩니까? 이게 두 번째 문제고. 마지막으로 이게 도주하는데 호주요. 태평양을 건너두게 하루면 옵니다. 아니, 호주 대사로 갔는데 나라를 대표해서 도망갔다? 이게 말이 되는 공식입니까?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어떻게 대사 보고 도망 갔다고 합니까? 이 정치 공식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조사받고 갔고 또 필요한 거 간단한 거는 서면 조사하고 진짜 대면 조사 필요하면 꼭 요청하면 하루면 와서 조사받고 또 대사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도주라고 하는 거는 과하다.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말씀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입장은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하지 않은 게이 문제 핵심이다 야당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강성필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임명철의 의사는 대통령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공학적으로 바라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수처가 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서 수사를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서정욱 교사님 법률가이시지만 단독 범행이 아니잖아요. 피해자가 많아요. 그러면 수사의 기본이 아래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일단 의혹이죠. 네,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이니까 그러니까 밝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밝혀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표를 취소하기 전에 전후로 어떤 대통령실과 이정석 국방부 전 장관과 통화를 했던 내역들이 밝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정서법 제가 자꾸 얘기했는데요. 호주 ABC라고 가장 좀 이렇게 대중적인 언론에서도요 피해자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신분인 전 국방부 장관이 도착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를 했고 여기에 호주 교민들도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아서 시위까지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이정석 전 국방부 장관이요 캔버라로 가는데 보통 캔버라를 가게 되면 시드니에서 내립니다. 네. 그런데 브리즈번으로 가셨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 서울을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인천이나 김포에서 안 내리고 부산 가서 내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민들이 시위하는그안 좋은 모습을 국내에 보이기 싫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네, 상황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여야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 뭐 내리라도 불러,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불러, 불러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또 정치적인 추로뭐 그런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 그런 부분에서 좀 조금 생각이 생각 다른 생각이 있고요. 저는 정치를 오래했지만 국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 국방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해외로 도망까지 가는 이런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세 대사라고 뭐 나오던데요. 당장 붙잡아 와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붙잡아 와가지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설종환 실장님 쭉 들으셨는데 일단은 이정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면 당장 내일라도 와서 조서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왜 나가셨죠? 부르겠다고 하면 바로 바로 오실 분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임명 받았으니까 나가. 아니 근데 그 호주 전임 대사도 임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봤을 때 이정섭 대사가 급하게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주랑 지금 우리가 무슨 정말 애교적으로 무슨 문제가 시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있어서 대사를 파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현, 현황이 현 없어요 없는데 지금 굳이 이런 문제를 만든다는 게 그리고 어~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이 정말 잘못되고 있구나 그리고 어제 저는 정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안보실장이 나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공수처와 어떤 자파 언론과 그다음에 야당이 덧을 놓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음모론적 시각을 내비친 거예요, 안보실장이. 이걸 언론에 나와서. 공수처는 대한민국 국가기관 아닌가요? 어떻게 공수처가 국가, 야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언제 이제 연락이 오면 조사받겠다. 그럼 뭐하러 내보내요? 여기서 조사를 충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내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내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걸 저는 공수처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대통령실에서의 검사 출신인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이 공수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 이건 같은 국가기관을 보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의 네. 반응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